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은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가맹점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본사 역시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 때문인데요. 편의점 빅4 업체에서 가맹점과의 분쟁이 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5만 개. 이 중 편의점은 모두 5만 5천 개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맹 분야 분쟁 조정 3건 중 1건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CU, 그리고 GS25 등 편의점 빅4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리아세븐 197건, 이마트24 150건, BGF 리테일 145건, GS 리테일 117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습니다. 3년 새 빅4의 분쟁 조정 건수 합산이 89% 늘어난 데다 가맹 분야 분쟁 조정 전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이 30%에 달했습니다. 편의점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편의점 빅4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임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업계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체 기구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 조정원에 접수된 이 가맹 분쟁 그 건수 자체가 네. 이제 법위반이나 계약위반하고는 좀 무관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율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분쟁이라는 것들 사전에 다 조정을 하고 해서 네. 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노력은 네. 계속해 나가겠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침투해 오는 루트가 대체로는 편의점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상생에 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편의점 업계다. 가맹점들의 협의 요청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협상력이 높아지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조금 더 상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다. 편의점 본사들이 해마다 점주와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며 상생안을 내놓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